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최근에 다시 또 엔터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후실적도 기대하고 있고요. 자, 엔터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네. 엔터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습니다. 빠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. 자,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실적이 개선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, 지난 2021년 4분기 엔터사의 합산 수급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아니라 합산 매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.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19.6%, 영업이익은 93% 이상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. 상당히 좀 좋고요.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앨범 판매 실적 이런 부분들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서도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오늘 그 차기 테마주로서 제가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엔터산업의 실적 부분인데요. 1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업황 센티멘탈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3분기 본격적인 업황 릴레이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4분기에는 견조한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서서히 공략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어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이브를 비롯해서 뭐 네. YG도 그렇고 대표적인 네. 이제 엔터사들 보니까 좀 급등불 좀 나왔었는데 네네. 오늘은 다시 조금 조정 들어갔거든요. 네네. 자, 이제 기술적인 분석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네, 가장 또 주목하신 종목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네.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시장의 비유가 좀 많이 약한데요.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돼 있는 상태고 하지만은 지금 하이브 외에 3사 중에서는 가장 내용상으로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SM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어요. 네. 그래서 SM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반등 기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흐름은 잡지는 못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많이 좀 플랫폼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 전저점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런 어떤 차트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지금 좀 낙폭 과대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만 모멘텀이 특히 실적 모멘텀이 주어진다면은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가장 그러면 주목하신 종목은 하이브. 하이브 네, 하이브. 네. 하이브 보셔야 되고 나머지 엔터 3사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가장 핫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. 네.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엔터 플랫폼이죠. 엔터 플랫폼에 더 나아갔던 미래 주력 업종인 메타버스와 NFT. 메타버스와 NFT 지금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인력 지원이 라든가 그리고 자금 지원을 또 하겠다라고 네, 지금 네.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장 그 플랫폼 쪽으로 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 내에 주가가 이제 30% 이상 이제 급락한 이유가 있는데요. 회사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업황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렇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하이브는 주가 빠집니다. 그런데 네.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좀 진정세로 들어가면 하이브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최근까지 흐름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국내 NFT 메타버스 등 그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하이브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지금 가격을 좀 보시면은 네. 뭐 저는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지만 추세를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28만 6,500원인데요. 네, 네. 27만 하단 보시고 40만 원까지 트레이딩이도 모아가시면 되는데요.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안 하고 나는 이 종목이 좋아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모아가신 다면은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매수하고 두 번째 매수할 때는 시간차를 길게 두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테마니슈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